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거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7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적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천사가 하는 말은 자기 처지보다 틀린 말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미디안과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들에 내린 메뚜기 떼와 같이 온 천지에 가득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청장년 3만 2천 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고 하신 말씀이 수가 너무 많다.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기게 만들어주면 너희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 사람들 중에 겁이 나서 떨리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적들은 새카맣게 들판을 덮고 있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하니 큰일 아닙니까? 그 겁나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겁쟁이들이 많아요. 오늘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원수가 두려움입니다. 암 전문 의사가 내게 말하기를 암 환자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암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겁을 집어먹지 않으면 무엇인지 이겨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겁을 먹고 돌아가고 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드온아 만 명도 너무 많다. 아유 하나님 만 명 가지고서 어떻게 싸우랍니까? 만 명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럼 만 명을 데리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되겠네. 많은 사람들은 꿇어 앉아가지고서 머리를 물에 박고서 물을 마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개처럼 꿇어 앉아서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집을 돌아가라.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두려워 떠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도 여러분 자신이 없고 두렵고 떨리면 손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벌써 정신적으로 적에게 진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나라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내 욕심은 요구는 뒤에 채우는 마음, 꾸꾸로 앉아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손에 들고 핥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언제 무슨 명령이 떨어져도 즉시 행할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건 뭐 뒷전에 주고 내 마시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될 일이다. 그 사람은 너 마음대로도 가라.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만해질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문으로 보면 가문이 엄청나게 좋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 제자이며 율법이 흠이 없고, 이처럼 그는 훌륭한 가문과 철학과 문학과 뜨거운 신앙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가시를 주셔서 극렬하게 꺾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습격해 와서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세 번 사탄의 사자를 물리쳐 달라고 하니까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네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약하지만은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더 강하다. 지금 상태로서 만족하게 느껴라는 것이. 바울이 자기 몸의 치료를 위해서 세 번 기도해서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위대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 받는 사람이 자기 병에 대해서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바울을 밤낮 치게 만들었냐 하면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무슨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셋 달 덜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 견딜 수 없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8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에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좀 성공한 사람이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보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더 기도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더 기도해라,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도 기도했지만은 더 기도해라. 더 의지하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존 번년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마르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 없을 때가 가장 무서운 시련이에요. 시련이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을 찾고 깨어지는데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 가지 시련보다 시련 없는 삶이 더 위험한 것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다. 고난은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에게 고난의 가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저버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삶의 힘을 얻는 스위치를 내게서 뽑아서 예수님께는 꼽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삶의 스위치를 내게 꼽아놔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내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뽑아가지고서 예수님께 스위치를 꼽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볼티지가 너무 약해요. 예수님 같은 강한 볼티지에 스위치를 꼽아서 큰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옛날에 그리스도께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인간을 도우신 그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바울 선생은 굉장한 사도입니다. 대신학자요 대사도요 하나님의 권능 있는 종인.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될 수 없다.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 고난을 당해서 괴로움 속에서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된 것 아닙니다. 저는 요사이 가만히 혼자 앉아서 지나간 50년 과거의 삶을 반추해 볼 때가 많습니다. 폐병을 앓아 죽다가 나았지만 몸이 늘 약한 것이 개운하게 건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5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왜 아직도 건강하게 안 해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연결을 내가 안 해준 건 뭐냐? 내가 밥을 못 먹냐? 잠을 안 자냐? 목회에서 설교를 못하냐? 5대양 육지절을 비행기를 타고 100분 이상을 돌지 않느냐? 할 짓 다 하면서 무슨 잔소리야?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네가 고난당하고 몸이 약하고
괴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네가 보통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보통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니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아버지, 내가 일하고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직업을 택했을 것입니다. 몸이 허약하고 아프니까 기도하게 돼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아침 새벽에도 일찍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몸이 아프니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더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가할 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처지에 안 있어 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고 내 인생은 나 같은 체험을 한 사람만 압니다. 나는 몹시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조금 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해 보여요. 내가 고통스러워 괴롭다면 꾀병 노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픈 가시와 연약함으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세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제가 지은 말입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부 여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수없이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 게 참 희한해요. 저는 죽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한국 땅에서 그런 걸 당할 때는 괜찮은데 해외 선교 나가서 호텔에서 혼자서 죽어가는데 감당하지 못해요. 꼭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고 나면 그때나 안 죽고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아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죽지 말라면 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빨리 오느라 하면 빨리 가게 돼요. 요 사이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갈 때쯤 되면 말씀을 해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동안 안 올 테니까 열심히 나의 사업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확신한 것은 한동안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할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영혼이 죽어버리거든요. 세속에 끌려가 버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이든 육체의 괴로움이든 생활의 괴로움이든 괴로움 다음은 기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통스러운데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묵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지요. 기도를 하고 해야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열심이라 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의지해야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의지 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줍니까?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곧 의지하세요. 구하겠네, 구하겠네, 또 구하시네.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 내가 자신만만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고 느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굳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인 에릭 린더맨 박사는 고난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난당한 사람들의 85%는 자신의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었고, 담배 자꾸 피는 사람 아무리 피지 말아도 자꾸 피는데 암이 들리면 끊어버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으로 가정과 신앙, 사랑을 회복했다. 고난당하기 전에 가정을 등 아니하고 허랑방탕하던 사람이 고난당하고 매를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는. 셋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한 결과 인생이 새로워졌고 원망과 불평을 하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고난스러우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노력해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 시인 괴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고난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그 고난의 발자국들이 지나간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된다.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지나간 옛날을 돌아볼 때 고난의 발자국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잘못되었더니 고난받고 난 이후에는 잘 되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큰 변화받는 시점이 언제냐? 다 그렇지 않지만 대개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와야 비로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괴롭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옴으로 번데기 된 우리가 나비가 되어서 나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나를 약하게 한 원수가 어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성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제일 첫째가 약한 겁니다.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에 닿은 큰 가시였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냐. 실제 바울을 만나보면 너무 허약하고 말도 뜨듬거리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장엄하고 힘이 있다.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한데 편지를 보면 강하다. 바울은 그것이 그걸 약하게 하는 고난 중에 첫째는 것이며 약한 것이. 그 다음이 능욕입니다. 업신여기며 욕을 보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능욕했습니다. 업신여기고 욕보했습니다.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당했다. 그러므로 하는 것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 능력 있다는 사람은 하늘에 상이 큽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의 욕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욕됨이라는 궁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복음을 전하러 정치 없이 돌아다니니까 어디 한 곳에 오래 있어야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쉬기도 하였는데 자꾸 돌아다니니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못 자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은 생활, 이것이 그에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자지 못할 때, 뭐 주님이 목마르고 굶고 배고플 때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음식을 주시옵소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 다음에는 바울이 다가오는 것은 박해였습니다. 힘이나 권력 따위로 약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해를 입히는 것이 박해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5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참 바울 선생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당한 것은 쓰지 쓰는 고통인 것입니다. 40에 하나만 가만배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그러니 등허리에 승한 흔적이 없습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동구 밖으로 끌어내버리는 듯이 있습니다. 세 번 파선당하고 밤낮을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10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박해당할 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큰 짐입니다. 가시와 은극입니다.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거둘 것입니다. 박해의 결과 천국이 거둘 것이지만 박해를 이겨나가는 것 참 힘듭니다. 그 다음 공고입니다. 형편이 처지가 곤란하고 고생스러운 공고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가는 것마다 위험 안 한 데가 없어요.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할 때는 요사회와 같이 문명한 시대가 아닌 미개한 시대였었습니다. 강을 건너가는데도 교량이 없으니까 떠내려갈 위험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강도들이 많았고 덕질거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언제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못 전하게 위험을 하고 시내에 위험을 당하고 광야에 가면 광야에 위험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위험이 있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로마서 8장 35절로 30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나니라. 바울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언제나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도 그 마음 중심에 허전함이 있고, 아무리 권력자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남편을 모시고 살러 천하 질세 미인을 데리고 살아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도 물어보면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마누라를, 솔로몬은 천명을 거느렸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할 건데 천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했습니까? 만족 안 했습니다. 온갖 화산란한 궁전을 짓고 호의호식에도 나중에 뭐라 했으면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잡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리 환난이 다가오고 공고하고 박해,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능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배의 돛대는 항해할 때 강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일 단단한 나무를 씁니다. 그래서 돛대를 쓸 나무를 미리 선정해서 키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돛대가 될 나무를 선정을 해놓고 난 다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방파제가 될 수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눈보라 치는데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그 상옥대기에 있는 나무가 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은 굉장히 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자라요. 그것을 베어다가 돛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바다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돛대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 분다고 해서 돛대가 뚝 하고 부러진 날이면 절단강산입니다. 돛대가 안 부러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을 키운 후에 그 나무를 잘라서 배의 돛대를 만들면 이 돛대는 어떤 강풍과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돛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의 문제, 가난과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몸의 연약한 것, 능욕, 욕됨, 박해, 공고 등이 다 와서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원수들은 결국 우리를 어떠한 비바람이 불러와도 움직도 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로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패배한 신자로 만들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 보면 능력 있고 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대한 신앙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허손 테일러 선교사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오는 날에 지나는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가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성장과 영향력에 대하여 칭찬했습니다. 자네 참 훌륭하다. 어떻게 해서 이 중국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와서 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가르치고 무명된 생활을 하게 하고
훌륭한 성도들이 만드는 이야기. 허지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져서 가장 약한 사람을 찾아야 돼. 무능력하고 약한 사람을 찾아야 돼. 그 약한 사람을 찾아내고 보니 누구냐? 나였다. 그래서 나를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어려운 중 내지로 보내가지고서 나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어서 이렇게 큰 성공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았을 때 그래 됐어 이 사람이면 충분히 연약해 충분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 돼. 그래서 하선 테일러는 자기 스스로가 무능력하고 연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중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학교 공부 많이 못했다고 IQ가 낮다고 여러분의 환경이 나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할 때 여러분 속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강력한 하나님이 그릇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시련을 보내어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능력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때 굉장히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꼭 나를 사용할 줄 알면 안 똑똑한 게 좋아요. 내가 안 똑똑해야 하나님 똑똑함이 나타나고 내가 무력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촛불이 밝다 해도 대낮에 무슨 촛불이 밝습니까? 밤이 되어야 촛불이 밝죠. 어두울수록 촛불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내가 아무리 밝은 전등불이 되어서 흔들어지게도 전등불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린 전등불이 아니라 호롱불이 되어도 밤에 켜놓으면 꽤 역할을 하거든 호롱불이.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약속국가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렇게 강대한 중국을 머리 위에 이고 있어도 겁날 것 없습니다. 우리를 36년 동안 식민지로 삼아서 짓밟았던 일본이 저렇게 문명국으로 우리 밑에 있어도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지존자는 하나님인데 그 은밀한 곳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냐 하니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려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복종케 하시는 것은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크신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받습니다. 야 인마 바보 천치야, 네가 뭐 똑똑하냐, 네가 뭐 잘났느냐.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바보 천신을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바울 선생은 목회 일생 동안 고난을 겪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바보고 무능하고 무례하던 것을 늘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혀 시련과 고난도 당하지 않게 한대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똑똑한 사람이든지 진짜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은, 진짜 바보는 못 써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것도 못 써요. 어지간히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어지간한 바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심으로, 여러 가지 약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강하신 하나님이 곁에서 내가 도와주마,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모은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약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줄 깨달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은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은 더 위대한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난이 다가오는 것은 나중에 큰 부자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몸에 약한 것은 나중에 강할 때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